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주식회사에서 식품 분야 단순종 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기사는 강원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유명산업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기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더구산업에서 주입 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울산지사입니다. 예림 나노의료기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제조 분야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울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동남물류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R&Q 테크놀로지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원도 광명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강원지사입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4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서천요양병원에서 시설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서천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엠텍에서 건물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장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